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소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21세기 들어 인류의 소비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종 멸종, 물 고갈, 독성 오염, 산림 벌채 등이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디지털 기기에 2,500억 달러,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 1,400억 달러, 시계와 장신구에 750억 달러, 가전제품에 600억 달러, 가방류에 300억 달러 이상을 쓰는 엄청난 소비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미국과 같은 부국이 아닌 다수의 빈국도 자신에게 필요한 양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45억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은 매년 5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할 정도로 역시 거대한 소비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소비를 멈춘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문학동네가 출간한 도서인 디컨슈머입니다. 디컨슈머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소비를 멈출 수 있는지와 소비주의를 탈피한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를 참고해 영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필요가 개인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 단어라지만 2009년 미국인들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 소비를 줄이면서 과감히 상품들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포기했던 것은 바로 레저용 차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레저용 차량의 5분의 4를 생산하는 인디애나주의 엘크하트에서는 일주일간 최대 80%의 레저용 차량의 판매가 감소했을 정도였습니다. 레저용 차량에 이어 다양한 용도의 이동수단들이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카펫의 판매량이 줄었고 장신구, 학습서, 가전제품, 퀵서비스, 항공요금 등도 필요가 아닌 욕구로 판단돼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비 감소는 전 세계 대다수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에 더 큰 혼란과 손실을 불러왔고 이는 국제적 테러의 급증으로 이어져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1헥타르당 생산성의 평균값인 글로벌 헥타르를 기준으로 현재 전 인류에게 이를 공평히 나눠준다면 개인당 1.6 글로벌 헥타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비 수요를 통해 이를 판단했을 때 미국인들은 무려 8 글로벌 헥타르가 필요해 전 인류가 미국인이라면 지구는 5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인을 기준으로 했을 땐 지구는 절반만 있어도 충분해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쇼핑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도 못한 터라 대다수 가정의 일상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비를 급격히 줄여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의 급류에 휩쓸릴 것입니다.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광고에 지출되는 돈이 매년 6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늘 광고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아웃도어 의류 기업인 파타고니아는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의 디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광고 방식을 내세워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사 제품 중 가장 잘 팔리는 재킷을 두고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했는데 이에 더해 이것이 유발하는 환경 피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디마케팅 이후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웃도어의 주 고객들이 환경을 우려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유행과도 거리가 멀고 내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디마케팅이 소비가 줄어들길 원하는 고객들인 디컨슈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소비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존 광고 시장의 명제에서 벗어난 디마케팅으로 자사 상품을 녹색화하고 신상품을 적게 판매할 방법을 찾아내면서 소비가 줄어든 세상에서의 마케팅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경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로 성장했는데 인류는 이러한 신상품을 빠르게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주기가 빨라지게 된 건 제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가를 고려해 품질이 낮은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약해진 결과였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른바 계획적 진보화라는 것이죠. 이때 인류가 소비를 멈추거나 줄이게 되면 제품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양이 아닌 질을 중시한 상품들을 찾는 것인데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추가해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품질을 향상시켜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 감소로 인해 줄어든 매출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활동은 급증했습니다. 재택근무부터 온라인 교육, 영상통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 활동 목적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물질체 소비를 줄였지만 디지털 소비가 이를 대체한 모양새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비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92년 인터넷은 하루 100GB의 데이터 전송량을 기록했지만 아이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초당 2000GB로 증가했고 현재는 매초 15만GB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러한 디지털 소비의 증가가 전력 사용량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기후변화에는 부정적입니다. 기후변화 외에도 정확히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 연구 중입니다. 앞서 디지털 소비의 증가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품으로 상징되는 물질재 소비를 줄이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당장 소비가 감소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세계 생산을 주도했던 지역의 대기가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는 현실화됐는데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가장 밝은 불빛 중 하나로 상징되던 유정이 폐쇄되고 식당문이 닫히고 차량 이동이 감소하면서 일상이 어둠 속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조명과 소비 경제의 밀접한 관계가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50만 년 전 인류는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확보했고 이후 전기로 어둠을 밝히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데믹 기간 소비가 줄어들어 세상이 어두워지자 일각에서는 문명의 퇴보를 우려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통근, 업무, 쇼핑, 여행, 외식 등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성취 중심적 사고와 계획되는 업무가 점점 모습을 감췄고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넘쳐나던 분주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느려지면서 삶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소비를 멈춤으로써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간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상품 및 서비스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은 위축됩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느린 소비 시나리오는 관심을 모읍니다. 이는 주 4일제 시행과 고용제도 보완에 이어 녹색 투자를 늘리면 기존의 소비 성향을 추구하는 산업의 자원량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또한 세율을 조정해 부의 재분배를 확대하고 더불어 기업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한 제품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애프터 서비스 확대로 매출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느린 소비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느린 소비 시나리오는 인류가 소비를 줄여도 경제 붕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동물들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항공은 물론이거니와 해상교통도 거의 끊겼었는데 이때 고래들은 해상에서 소음이 감소하고 선박 충돌의 위험성도 줄어든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고래의 배설물을 수집해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 불안 수준이 훨씬 낮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소비의 종말이 동물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보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가 감소하면 동물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생물종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비를 줄인 세계에서 인류는 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를 줄인다면 불행해질까요? 예상과는 달리 소비를 멈추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1980년대 호황 이후 핀란드는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4년간 소비는 14%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악명 높았던 핀란드의 자살률이 호황기 때 정점을 찍었고 오히려 소비가 감소한 경기 침체 당시에는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체로 소비 문화가 주를 이루던 1980년대에는 서로 격렬하게 경쟁하고 비교했지만 소비가 감소했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확산됐을 땐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소비를 멈춤으로써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오히려 삶에 대한 애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내면에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재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삶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